네, 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아, 요즘 그 경기라 그러나요? 아, 이 경기가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우리무진입니다. 참 뭐 아, 일본이 금리가 오르려고 그러네요. 네, 제가 사실 뭐 워낙 요즘에 좀 이제 뭐 경제 얘기 좀 많이 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 그 일본 금리가 이제 오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한 게 10년 됐거든요. 이제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를 했고, 또 이제 지난 30년 동안 사실 이어온 어떤 그 제로 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이제 낮추는 거죠. 어떻게 낮추냐면 기준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기준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드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면 가상금리 조금 붙으면 0. 몇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0. 마이너스 0.1입니다. 일본 같은 게 마이너스 0.1인데, 얼마 전에 그 일본은행이 10년물, 그러니까 일본 10년물 국채, 이게 모든 어떤 금리의 기준은 10년물 장기 국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10년물 국채가 1%까지 되는 것을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를 용인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 뭐냐면 뭐 한시적으로라도 일본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즉각 개입,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즉각 개입, 말하자면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미국 국채를 바로 사든지 해서 일본이 금리가, 일본 그 국내 금리가 이제 오르는 것을 막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고 뭐 금리 오르면 오르는 대로 놔두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금리가 이렇게 이제 오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무리 우리가 힘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뭐 10대 경제 대국막이라도 우리가 10등인데 옆에 8등이나 7등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생은 상대적인 거잖아. 내가 아무리 부자면 뭐해, 내가 뭐 30억 있으면 뭐해, 옆에 100억 있으면 가난한 거잖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5.5, 5.5인데 일본이 뭐 기준금리가 오른 건 아니야, 오른 건 아닌데 미국,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1이고 우리가 지금 3.5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이제 사실 뭐 약소국이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뭐 마이너스든 뭐든 10%라도 뭔 상관이에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가 뭐 옆에서 뭐 기준금리 10%라도 우리가 뭔 상관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화를 빼서 필리핀에다가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빼가지고 이제 필리핀을 갈 일이 없는 거지. 왜? 나라가 불안하니까. 뭐 금리 10% 준다 그래도 뭐 그 돈 넣어가지고 뭘 필리핀 가가지고 뭘 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뭐 우리가 하나를 빼가지고 필리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규모라든지 또는 경제력 자체, 그리고 수익에서 이제 거기서 벌어먹을 게 없는 나라는 굳이 신경을 안 쓰는데, 일본은 어쨌든 경제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생산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국가 생산력 자체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뭐 지금 잘하고 있든 뭐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0.2인데도 이게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3.6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3.5니까. 그럼 3.6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안심하고 아 일본 뭐 상관없겠다, 이렇게 절대 한국에서 돈 빼서 일본까지 않겠지 라고 안심할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은 안심할 나라가 아닙니다. 예,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구심력이 큰 거야. 더 빨아당기는 힘, 말하자면 이게 인력이라고 그러지, 인력이. 우리가 태양이 보다 크면은 지구가 빨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그 인력이 더 큰 나라야. 뭐 어쨌든 경제 규모든 뭐 뭐든 인구도 많고.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 이제 우리가 우리 한국의 가장 큰 트라우마는 뭡니까? 97년도 IMF란 말이야. IMF 때 상황하고 지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표지에다가 지금 홀로, 나 홀로 호황을 즐기고 있는 미국, 그러면서 이제 강달러, 고금리, 호황,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달러 고금리 호황이 언제 있었냐면 95년도에 있었어요. 네. 94, 95, 96 이때 이제 이 90년대 중반 이때 아, 몇 년 동안 그 고금리가 유지가 됐어. 강. 근데 그때가 재밌는 게 일본도 그때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플라자 합의라 해가지고 일본이 그때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때는 일본이 금리를 내렸죠. 일본이 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플라자 합의 때 금리를 내리면서 일본이 흥청망청해진 거야. 막 갑자기 고금리였던 게 금리가 내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소위 얘기해서 이제 화폐 가치를 일부러 이제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려고 한 거지. 아, 이게 높이려고 한 거지. 플라자 합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좀 하고. 아무튼 일본이 저금리였다가 95년도, 6년도, 7년도 이럴 때 고금리가 되면서 한국이 외환 얘기를 맡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일본의 동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고금리가 된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이 미국도 강달러였고 고금리였고 호황이었어. 미국이 90년대에 엄청나게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는 우리가 90년도에 이제 IMF를 겪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들었겠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90년대는 미국이 제일 좋고 엄청 좋고 일본도 나쁘지 않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일본은 이제 왜 금리를 올렸냐면 옆에 이제 태국이나 95년대 얘기입니다. 태국이나 이제 이런 태국발 원래 이게 금융위기예요. 이게 IMF가 한국에서 온 게 아니라 태국발 금융위기야. 그러니까 아시아 전역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화폐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자국의 어떤 그 화폐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야.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왜? 워낙 옆에 나라들 화폐가 불안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돈을 빨아들이는 거지. 외국에 나갔던 돈을. 야, 너희들 거기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와. 뭐 한국 같은 돈, 태국 같은 돈, 싱가포르 같은 돈, 홍콩 같은 돈 다 들어와. 그래서 금리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유인책을 쓰는 거지. 엄마가 집에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빨리 와. 이게 얘기야. 빨리 들어와. 지금 미국도 그거예요. 외국에 있었던 달러 다 들어와. 이 얘기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는 거 다 들어와. 이 얘기가 지금 강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흥청망청해지는 건 미국이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호황이지. 일단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튼 내가 뭐 은행에서 돈 막 100억 쌓아놔도 지갑에 돈 없으면 어떤 느낌이야? 가난한 느낌이지만 아 통장 하나도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인데 지갑에 막 100만 원씩 있으면 괜히 부자 된 느낌이잖아. 이 돈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화폐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사람의 기분을 건드리는 거야. 원래 내가 가진 건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인데 돈이 막 갑자기 많아지고 주변에 막 돈이 흔해. 막 사람들이 돈 쓰고 막 이러고 있어. 막 돈을 막 빼고 지갑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 돈이 막 흘러갖고 이런 느낌이 들면 나도 막 돈을 막 쓰고 싶고 돈 쓰는 게 별로 별거 같지 않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야. 이게 우리 소위에서 통화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이 별로 없는데 부자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좀 써라. 이에 대해서 좀 소비를 좀 해라. 그래서 미국이 지금 되게 재밌는 나라는 게 뭐냐면 금리를 계속 높이면서 돈이 빨아들어오니까 이제 안에 호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이러면 이제 자기네 따르는 말로는 인플레가 높아지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인플레를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미국 계속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왜?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일본이 미국이 만약에 이제 이 영역이 막혀 있는 나라 같으면 고금리를 했을 때는 경제가 이제 내려앉겠죠. 내려앉는데 전 세계에 있는 달러 자금이 자꾸 미국으로 들어오고 지금 수익에서 현대자동차네 뭐 LG화학이네 뭐 이런 뭐 심지어 2차 전지네 뭐 배터리 회사들이 다 미국 가서 장사하려고 그러잖아. 뭐 수익에서 미국에서 뭐 이번에 바이든이 어떤 그런 배터리 정책도 그렇고 어떤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해야만 뭐 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자꾸 마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전 세계 어떤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돈 싸들고 미국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금리도 좋고 내가 한국에서 돈 빼가지고 미국 갖다 주면 기준금리 5.5인데 뭐 예금금리 한 7%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가 만약 돈을 만약 가서 사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달러로 돈 바꿔가지고 거기 미국에 넣어놔도
지금 한국보다는 수익에서 2%나 더 돈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달러라는 돈은 한국이나 엔화나, 엔화도 물론 좋고 유로도 좋지만 뭐 한국도 지금 경제 대국이니까 원화도 괜찮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러만 못하잖아요. 그럼 달러는 바로 어떻게 보면 테슬라니 뭐니 살 수 있지. 또 카드가 가만 놔둬도 이자 좋지.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투자 대기부를 놔둬도 MMF 같은 거 놔둬도 따박따박 이자 주지. 그거 가지고 지금 저점인 테슬라 저점에 사겠다면 나중에 사면 되지. 일석이조인 거야. 일석이조. 기업이라든지 개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 빼가지고 미국 가는 게 더 이익인 거지. 그걸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자국 화폐를 지키고 싶은 거야. 어쨌든. 왜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만큼 그렇게 막 전 세계가 막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국민이, 그런 어떤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해도 일본은 올리지 않았어요. 왜? 워낙 일본 국민이 말도 안 듣는 민족이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뭐 돈 있으면 벤처하고 이런 애들이 아니야. 뭐 돈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창업하고 이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업을 이어받고 아니면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뭐 경제활동을 하질 않아. 그리고 돈 주면 다 절축하고 이러니까 일본이란 나라가 다 국민성 생각하면서 경제정책 펼치는 겁니다. 한국은 왜 그러냐. 한국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가만 놔둬도 다 창업해. 그리고 돈 좀 싸면 다 빌려가지고 집 사가지고 막 개투자하고 이러니까 한국의 나라는 막 금리를 조금이라도 막 올리면 또 올리는 대로 힘들어. 왜? 갭투자하는 놈들 다 집값 폭락할까봐 힘들고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돈 빌려가지고 뭐 이빨 빌려가지고 다 저렇게 전세 사기니 뭐니 하고 있으니까 국민성 자체가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참 이게 경제정책하기 힘든 거야. 근데 일본은 되게 편해. 예. 국민의 놈들이 뭘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딱 움직이지 않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되게 편한 거야. 암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거는 95년도랑 똑같다는 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95년도. 그러니까 IMF 직전이 어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원래 저금리였던 상황이 갑자기 이제 90년도를 넣으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올리고 미국도 올리니까 한국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아니면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 금리를 올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국내 기업들이 이제 부채가 그때 많았단 말이야. 국내 기업들이 부채가 많았는데 그때 특히 많았던 게 대우니 뭐냐 한보니 기아니 이런 회사들이 부채가 많았어. 그러니까 그동안 저임금에다가 저임금 저유가 저금리 때문에 기업들이 돈을 엄청 빌렸다가 임금이 싸니까 사업도 많이 이제 벌려놓은 거지. 근데 기름값 싸니까 어때? 전기세니 뭐니 다 싼 거야. 그러니까 어때? 사업을 벌리는 대로 벌리는 대로 다 이제 이익이 되는 거지.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80년대는 돈 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보다 사업한 사람들이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예, 더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그 행태가 90년대 가니까 미국이 갑자기 강달러가 되고 그리고 일본도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갑자기 이제 경제 주체가 바뀐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금리가 이제 오르는 상황에서 외환위기가 태국발 외환위기가 벌어지니까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 이런 자본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발작을.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그 돈을 그냥 다 빼나간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금방 환전이 되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갑자기 외환 돈이 갑자기 하나 나라로 빠져나가니까 어떤 일이든 돈을 더 줄게. 금리가 더 올라야 되는 거지. 그래야 안 빠져나가잖아 돈이. 그러니까 원래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리가 더 재빨리 올라 버리는 거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 돈을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20%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그때 뭐 저리로 돈 빌려가지고 사업했던 기업들이 다 그냥 쫄딱 망하고 특히 가장 문제였던 건 뭐냐면 채권, 회사채.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뭐가 떨어지니까 채권값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가 국채라든지 뭐 이런 거 사놨거나 예를 들면 뭐 대우채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샀던 그런 기업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이 똥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 금융기관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자산이 떨어지면은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RBC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돈을 비율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옆에 금융기관 돈을 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갔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고,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거기서 이제 돈을 수혈받던 기업들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게 바로 IMF인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길었던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IMF 때랑 똑같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도 똑같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가 갑자기 쭉 올랐죠. 미국발 이제, 일반 브라더 사태 때문에 미국 금리가 쫙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금리가 쫙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오르고 또 일본 금리가 오를 때 항상 한국은 흔들어지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예를 들면 97년도는 주체가 기업이었어. 그러니까 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 기업 부채가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기업이 감당을 못하니까 무너졌는데, 개인들은 그래도 부도가 잘하겠어. 개인들은 이제 막 뭘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은 부채가 별로 없고 기업은 부채가 되게 많았던 상황이어서 기업이 많이 도산해서 실업자가 많이 생겼던 거지. 실업자가 많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잠깐 흔들렸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 가계부채가 너무 심한 거야. 또 이게 뭐 인당 가계부채가 막 3, 4억씩 되니까, 지금 웬만한 집 다 4, 5억씩 빌려놓고 심지어는 뭐 10억씩 좀 빌려가지고 지금 7%니까 뭐 1년에 10억이면 7%면 얼마예요? 응? 뭐 1년에 뭐 7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얼마야? 한 1년에 한 650만 원 정도를, 월 65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 10억이면. 그걸 감당을 이제 할 수가 있느냐. 금리가 계속 오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 금리가 계속 3년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 95, 96, 97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이렇게 금리 오르는 걸 기업들이 버틸려고 했어. 계속 금리가 오르는 걸 버틸려고 했는데, 그때 기업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뭐 3년, 오래 가겠어? 한 1년 이상 있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3, 4년을 가니까 못 버티는 거야. 이거 막 그때 막 이제 이자가 풀려고 막 옆에서 처음에는 이제 막 어음도 쓰고, 막 기업들과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저기다가 이제 뭐 손도 벌리고, 야, 정말 우리가 뭐 대기업도 못, 야, 그 돈 못 갚겠어 하면서 여기다 돈을 빌려다가 막 했단 말이야. 뭐 국민들한테도 막 대우채 팔고, 12% 줄 테니까 돈 내놔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이자를 갚았어. 12%짜리 대우채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갚았단 말이야. 자기들이 이제 빌린 이자를.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어떻게 돼? 감당을 못 하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게 1년이면 3년이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 이자가 이자를 낳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자가 감당을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IMF 때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지금 그때는 기업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만약 개인이 그런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막 집을 떠안고 있어, 다 사람들이 막 뭐 주공 5단지 산다, 압구정 한 단지 산다 해가지고, 뭐 또는 저기 뭐 개포 뭐 자이 산다 해가지고 한 5억 10억씩 빌려놨던 돈이 있단 말이야. 막 이제 안고 있어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이 빚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이 돈을 법니까? 빚을 안고 있는 부동산이 또 올라야 누가 떠넘기잖아. 안고 빚과 함께 그 사람을 떠넘겨야지 그 차익이 남지 않냐. 얘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0억이 빚이야. 그러면 이게 22억이 25억이 돼야 내가 25억짜리를 25억에 팔고 나머지 5억을 가지고 10억 빌린 거에서 5억 갚고 빚이 5억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빚을 낮추고 차익을 자꾸 남겨가지고 결국은 본인 것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갭투자들이라든지 부동산 론자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야. 계속 이제 차익을 남겨서 빚은 없고 자산만 남는다. 응? 운전한 데 아파트 하나가 생긴다 이런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더 올라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 딱 물었어. 그래서 내가 하나 잡았어, 압구정. 잡았는데 이게 안 오르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계속 이자가 이제 한 달에 5, 6%씩 나가. 그러면 아, 내년에는 오르겠지. 안 올라. 후에는 오르겠지. 안 올라.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더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금리는 이제 안 올라도 안 오를 수도 있어. 근데 이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고금리가 왜 유지가 되냐면, 미국은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에 힘들고 그러면 바로 바뀌지. 미국이 만약에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수출이 안 돼서 굶어 죽고, 뭐 어차피 지금 달러가 너무 높아서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은 미국 기준금리를 당연히 낮추겠지. 근데 미국은 딱 보니까 굳이 내가 기준금리 안 낮춰도 돼. 사람들 뭐 취직 잘하는데 뭐 고용 좋네. 응? 기업들이 막 서로 막 취직, 막 그
사람들 막 채용하려고 난린데. 어? 취업률이 막 2%야. 이거 뭐하러 내가 기준금리 낮춰? 계속 낮춰. 구매력 좋아지고. 응? 강달라니까 미국 국민들 밖에 나가가지고, 어? 뭐 사먹기도 좋고. 어? 또 강달라니까 석유 수입하기 좋고. 어? 뭐 원자재 같은 거 수입하기 좋고. 뭐 1석 3조 4조 5조야. 어? 이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쉬울 게 없는 거야. 응? 고금리 됐다 그래가지고 뭐 국민들 하나가 막 손들고, 아우, 제발 금리 좀 낮춰주세요 하는 사람도 없어. 왜? 다 모기지로 30년 론을 해놔가지고, 옛날에 모기지로 산 사람 집값은 아직도 2, 3%야. 그러니까 신규로 집을 사는 것들도,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냐? 아, 그것도 아니야. 왜? 매물이 없어.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놔. 왜 안 내놔? 집을 내놓고 또 살려면, 새로운 모기지로 하려면 7%씩 내야 되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야. 그럼 매물도 없으니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많은 거야, 결국.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은 아직도 있는 거지. 왜? 미국으로 돈이 막 들어오니까 돈 있는 놈은 아직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져, 미국은. 미국은 계속 물량이 들어오니까 집값도 안 떨어지고 고용도 그대로 유지되고 포항